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속 시원하게 풀어가 볼까 싶은데요. 역시나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시장. 아, 왜 이럴까요? 뭐, 올라는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힘이 없다, 재미없다라는 느낌 많이 들 거예요. 지금 이게 위쪽으로 올라왔다가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살짝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상승이야. 그러니까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 사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자리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상승을 위해서 도약 하려고 하는 준비가 되겠죠. 우리가 점프를 하려고 할 때 이렇게 가만히 선 상태에서 점프해보세요 하면 안 뛰어집니다. 그러나 약간 앉은 상태에서 뛰면 뛰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힘을 응축하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 내려가고 있는 도중에 생기는 살짝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힘을 응축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일정한 테마들이 좀 나와줘야 되고 좀 업종이라든지 올라갈 만한 재료들이 충만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한번 보게 된다면 오늘 시세를 제일 많이 내고 있는 종목들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겁니다.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고요. 상한가에는 지금 벌써 9종목이나 8종목이나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8~9종목에서 지금 보면은 대동기어, 삼보산업, 세미시스코 요거 3개 빼고 나면은 우선주와 그리고 스펙 관련주가 지금 5개나 상한가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지금 시장에서 제일 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제일 세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하고 주인공인 애들이 스펙과 우선주에 치중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스펙과 우선주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급등하고 나면은 이야 좋은 건가 봐 하고 막 사시는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스펙 증권사에서 만드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뭐 하는 겁니까? 인수 합병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들이에요. 그러면은 이 회사들은 뭐 하는 건가요? 지금 상장되지 않은 기업들 중에서 뭔가 심사를 받고 상장 준비를 하고 이런 게 너무 어려우니까 좋은 기업이면 우리가 인수 합병을 통해서 우회 상장을 시켜주겠다라는 용도로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런데 이 스펙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가가 2,000원 이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얼마요? 2,000원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2,000원이 기준가거든요.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상장할 만한 기업, 인수합병할 만한 기업을 못 찾았을 시에는 그 2,000원마저 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당 2,000원에 사놓으면은 손실이 없는 투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주가를 보시면은 삼성 스펙 45 만 원입니다. 얼마나 많이 올라왔는지 아시게 되죠. 저점 무조건 2,000원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말이죠. 자, 그리고 2,800원, 3,800원, 2,800원, 3,200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거 잘못 잡으시면은 스펙 주의보라고 하죠. 괜히 스펙 잡았다가 탈출도 안 되고 이도저도 안 되고 손실만 떠안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왜요? 인수합병할 회사를 찾지 못했을 때요. 그나마 다행인 건 삼성 스펙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이 페이퍼 컴퍼니가 지금은 MP라는 그 회사를 또 인수하겠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뭔가 재료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그마저도 너무 지금 급등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인수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지금 5배가 올라왔는데 그러면은 그 회사가 정말 5배의 가치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재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스펙과 같은 이런 기업들 여러분들 잘못 투자했다가는 정말로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안 사야 되는데 지금 가장 핫하고 가장 돈이 많이 몰리고 있고 지금 시장에 관심이 가장 많이 몰리는 쪽이 스펙이다. 저는 시장 굉장히 안 좋게 봅니다. 왜요?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는 듯한데도 불구하고 아니 저 따위 스펙들이 이렇게 급등을 하다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성 종목이 좋지 않다. 백화점에 할인 행사한다 해서 가봤더만 아예 별로 없는 양말이나 할인 행사를 하더라. 뭔가 우리가 필요한 가방, 스마트폰, 시계, 정장 이런 것들 해야 되는데 아우 양말이나 하더라. 이러면 뭔가 좀 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대형마트 할인한다고 해서 갔는데 우리가 필요한 뭐 김치, 고기, 삼겹살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기껏해야 별로 쓰지 않는 그럼 뭔가 재고 처리 그리고 생선인데 약간 눈이 좀 흐리멍텅한 그런 생선들 냄새가 나는 생선들 그런 걸 할인 행사한다고 하면은 거기서 우리가 왜 장을 봐야 됩니까? 굳이 거기서 쇼핑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지금 시장이 그래요. 지금 시장이 뭔가 지수가 올라가는 듯하고 활발한 것처럼 보이긴 하나 눈속임만 굉장히 컸을 뿐 실속은 하나도 없다라고 봐야 되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장 역시나 이 흐름 제가 지금 파란 선을 두 개 꺼놨는데요.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 위쪽으로 뭔가 변화가 생기거나 아래쪽으로 변화가 생기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나마 여기서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
종목들 중에서 갑자기 급등이 나오거나 시세를 분출해주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다면은 그런 종목들 빨리 종목 교체라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투자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수익이 나오고 있는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지수가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움직이게 되면은 수익 나오고 있는 종목 빨리 처분하고 싶어지는 게 사람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결국 외국인들도 로봇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매도하고 그리고 저점에 있는 종목을 살 수밖에 없는데 저점에 있는 종목들이 뭐였습니까? 화장품 그리고 제가 흔 계속 말했던 컨텐츠 관련주 그리고 식음료 파트들 그런 종목들 전부 다 바닥에 있다가 지금 머리 들면서 올라가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종목은 제가 이렇게 특정 지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업종 테마를 보시게 되면은 바닥에서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삼성전자 어떻게 되나요? 결국 반도체 대호황이다. 호황 뭐 슈퍼 사이클 온다라고 했더니 결국 밀려 내려가면서 SK 하이닉스와 같이 빠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종목 교체, 세대 교체가 만들어지는 손바뀜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나 고가에 사서 물려 있는 종목이 반등이 나와서 손실이 줄었다. 정리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정리하고 난 다음에 외국인들도 그럴 거예요. 투자를 회수해가지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비중 조절을 하면서 뭔가 포트폴리오의 재조정이 좀 필요할 것인데 그러면 비싼 종목들 팔고 싼 종목들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수익 나고 있거나 본전 근처라거나 차트를 봤더니 너무 고점에 올라왔더라라고 하면은 지금 이런 쉬고 있는 장세에서 그런 거 정리하시고 그리고 바닥에 있는 종목에 우리가 다시 한번 투자를 해서 들어간다면 약간 방향성이 나왔을 때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종목들은 올라갑니다.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런 종목들은 더 힘있게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종목에 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 앞으로 수개월 동안 나게 될 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들 지금 손실을 보면서라도 정리를 해야 될지 궁금하시죠? 제가 전화 받을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부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IQ어고요. IQ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매수가 57,300원에 그중 10%입니다. 56,300원에? 57,300원에 10%요. 10%요? 예. 비중이 많지는 않네요. 예예. 다행입니다. 자, 일단 고가에 잡으셨어요, 그죠? 예. 네, 뭐 때문에 잡으셨는지 알 것 같아요. 치매 이런 쪽으로 잡으셨나요? 그렇습니다. 네. 치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뭐 의료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저도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뉴스들 많이 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치매라고 하는 거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화이자라는 회사 알고 계세요? 네. 이번에 백신으로 알게 되셨죠. 그죠? 뭐 그전부터 비아그라라든지 이런 굉장히 유명한 약들이 많아요. 그죠? 그리고 네. 시가총액도 거의 2,300조를 넘나들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이에요. 그죠? 근데 네. 그 기업이 2018년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17년인지 18년인지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 안 나지만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야, 우리가 치매약을 한 15년 동안 개발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하고서 포기를 해 버렸어요. 거기에 들어간 돈만 몇십조거든요. 치매 약을 만들어 보려고 들어간 돈만 몇십조인데 그 굴지의 대기업도 포기를 해 버렸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가능성이 좋다는 말입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말입니까? 굉장히 어렵다. 굉장히 어려운데 이 적자 회사예요. 매년 적자가 나고 있는 회사에다가 시가총액도 4천억, 지금 주가가 올라와서 4천억인 거지 그전에는 그렇게 큰 회사도 아니었다는 거죠. 대기업과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작은 기업이 치매 관련주로 올라왔으면 그건 어때요? 그냥 풍파 때문에 올라왔다는 생각이 좀 드나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뭔가 치매약을 만들 거야라고 한다면은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런 희망이 있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저는 통계를 좋아합니다. 확률상 이건 되게 가능성이 없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는 게 당연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매매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약간 이렇게 표현될 텐데 여기 저점 자리 4만 원 자리를 잡아주게 된다면은 반등이 한번 나와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무상증자했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늘어서 슈팅이 한번 나와줄 수 있는데 그때 5만 원에서 5만 5천 원까지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이 회사가 약을 만든다는 거에 희망을 거는 것보다는 대선 주자들이 치매, 국가 전담 책임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에 희망을 걸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정말 좋지 않은 회사를 정말 비싸게 사셨기 때문에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여기 4만 원 지지가 된다면 슈팅 나올 때 수익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손실 줄여서 정리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깔끔했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팬이에요. 아, 고맙습니다. 네, 여성분 팬은 네.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YOM요. YOM이고요. 네. 매수가 3,520원에 네. 10% 화내지 말고 잘 봐주세요. 아, 화내지 말라고요? 아, 잘 못 샀을까 봐요. 아, 잘 못 샀을까 봐요? 네. 네, 잘 못 샀어요. 네, 뭐 이렇게 사시면 안 되죠. 맞죠. 네, 그러니까 화를 네. 나게 만들어 놓고 화내지 마라 하면은 그게 이제 아쉬운 거예요. 잘해보려고요. 예? 이제부터 잘해보시려고요? 네네. 아, 그 좋은 자세입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건 지난 거고 네. 이게 왜 네. 이렇게 됐는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는 다음에 이렇게 안 하면 돼요. 그죠? 네. 네, 저는 투자는 과거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면서 하는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가 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송 상담 중에 많이 혼낸다, 꾸중을 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과거에 네.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드리고 앞으로 그러지 말라는 의미에서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네. 앞으로 안 그러겠다는 건 되게 좋습니다. 자, 그럼 네. 앞으로 뭘 안 해야 되냐면요. 차트가 이렇게 네. 수직 상승을 하거나 계속 이렇게 올라오면서 양봉으로 올라온 자리는 무슨 이슈가 있든 무슨 이유가 있든 사지 마세요. 아, 네. 예, 그런 거 사서 수익 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떨어져서 이렇게 내려와 있거나 버티는 자리들이 있거든요. 네. 내려와 있는 자리에 사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YOM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나쁜가라고 한다면은 영업이익이 코로나가 발생됐는데도 늘어버렸습니다. 보시면은 2018년에 3억이었고요. 그리고 2019년에 네. 9억입니다. 야, 영업이익이 3배가 늘었네. 뭐 큰 돈은 아니지만 벌고 있구나. 자, 그럼 코로나 때 어떻게 됐는가? 13억입니다. 남들 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이건 돈을 벌었어요. 좋아요, 나빠요?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거는 싸게 사야 된다, 비싸게 사야 된다? 싸게. 싸게, 지금 비싸게 샀잖아요, 그죠? 네.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좋은 기업이었으나 비싸게 샀다. 어찌됐든 그걸 아. 이제 비싸게 샀지만 앞으로 네. 가능성을 봤을 때 이 회사가 무슨 회사인가 한번 보도록 하죠. 위쪽으로 쭉 올라가 보니까 기업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뭐 폴리에틸렌 뭐 필름 만들고 있고 뭐 현대 모비스와 LG전자에 공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화학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잘하고 있네요. 그죠? 네. 네. 거기다가 LG전자랑도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인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필름값이 오르고 있다 하던데요. 어떤 거요? 그 필름값이 오르고 있다 해가지고. 아, 요즘에 원자재 가격 다 오르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아, 그런 가격도 네.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이제 그런 원자재를 만들 수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초 재료라고 하잖아요. 네. 그죠? 우리 커피 완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커피 한 잔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커피 플라스틱을 컵을 만드는 회사 또는 원두 만드는 회사 그런 뭐 여러 가지 자재를 만드는 회사들이 지금은 또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조금만 한 하반기까지만 본다면 얘는 우상향하고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 아쉬운 네. 건 비싸게 산 거예요. 아, 그럼 더 살까요? 아니죠. 아, 예. 네, 그건 욕심이죠. 네. 네. 더 살까요가 아니라 더 살려고 한다면은 얘가 샀을 때 정말 좋았던 가격이 지난 2020년 때 2,000원대 이하에 있었어요. 그죠? 네. 그러면 얘가 2,000원 이하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안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당장에는 사신 그냥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들고 가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서 네. 더 올라가게 된다면은 뭐 5,000원대까지 충분히 갈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무조건 간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려갔다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얘가 한 2,500원 정도 됐을 때 지난 저점이거든요. 네. 그 2,500원까지 밀리게 된다면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선 추가 매수로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전화 한번 더 주세요. 네, 알겠어요, 멘토님. 네, 다음에 비싸게 사지 마세요. 네, 너무 감사해요. 오늘 너무 좋은 날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CJENM. CJENM. 아, 종목 네. 듣자마자 너무 좋네요, 벌써. 예.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16,540원에 30%. 얼마요? 16,3540원이요. 아, 종목은 좋았는데 가격이 영 별로네요. 예. 왜 16만 3,500원에 사셨을까요? 제가 지금이라도 잘 몰라서
아, 지금 통화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제가 더 대화를 해보고 싶지만 조금 아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컨텐츠 관련주 제가 올 한 해만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렸던 게 아마 지금 시청자분들 제 방송 많이 보셨으면 이해하실 거예요. 바로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넷플릭스가 투자를 늘리고 있다. 컨텐츠 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CJ E&M 스튜디오 드래곤뿐만 아니라 컨텐츠 관련주는 영원하라 뭐 이런 이야기 계속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올해 한 해가 뜨거울 수밖에 없는 게 컨텐츠거든요. 컨텐츠 지금 전쟁이에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디즈니, 뭐 왓챠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지금 컨텐츠 시작을 하고 이제 쿠팡플레이도 막 시작을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CJ, CGV도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게 야, 이거 마스크를 벗게 되면 영화 산업 다시 또 부흥하지 않을까? 미뤄왔던 영화들 개봉 한 번에 터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컨텐츠 제작사에서 투자는 늘려놨고 개봉은 점점 앞으로 많이 나올 것 같으면 얘들은 우상향을 할 게 뻔하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갖고만 있으면 수익이 나는 기업을 미리 사놓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다른 거 하고 계시다가 지금 사신 거예요. 설마 오늘 사신 건가요? 아니요. 저 산 지 한 세 달 됐습니다. 세 달 됐어요? 아, 2월에 사신 거예요? 예, 예. 아, 그러면은 비중을 조금 아쉽네요. 여기서 비중을 한 15% 하고 밑에서 15% 늘렸으면은 매수가 좀 많이 떨어졌을 텐데, 그죠? 네네. 예, 그건 아쉬운데, 어쨌든 저는 이제 CJ E&M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얘는 예. 들고 가신다면은 뭐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 예상과 저의 기대감이 만약에 이렇게 잘 부응이 된다면 한 25만원에서 30만원까지 충분히 간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얘는 중장기 투자가 아니라 장기 투자 계획을 좀 짜고 내려가면은 네. 더 사서 모으겠다라는 그런 투자 계획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 얘를 지금 떨어지면 함부로 추가매수는 하지 마시고 12만 네. 원대까지 만약에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비중을 50%까지 그냥 그때 한 방에 늘리는 거예요. 그냥 떨어지는 족족 늘리는 게 아닙니다. 12만 원대요. 12만 원 한 12만 5천 원 이하로 빠졌을 때 50%까지 네. 한 방에 늘리는 거고요. 얘가 만약에 네네. 10만 원이나 9만 원까지 내려가면 전 100% 투자 추천드립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가져가도 되겠죠? 네, 네. 네, 멀리 보고 가져가 한번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회장님.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SMCNC고요. SMCNC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3,180원에 20%요. 이야, 오랫동안 고생하셨네요. 네, 멘토님 지난번에 멘토님하고 상담했는데 저 4년 넘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올라와서 멘토님이 그때 상담해 주실 때 2,500원까지 열려있다고 4년 더 못 기다리겠냐고 하셨거든요. 네, 4년 안 기다려도 되네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예, 이렇게 빨리 올라와주면은 우리 바닥에 있을 때 우리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사람 마음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죠? 네. 예, 우리 이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 있을 때는 2,800원만 아니 2,500원만 돼도 손실 보고 팔 수 있어요 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죠? 네네. 그런 마음이었는데 2,800원 오니까 사람이 욕심이 납니다. 그죠? 아, 지금이야 너무 불안해서 아이, 불안한 만큼 버리시면 돼요. 예, 지금 뭐 카카오라 뭐 네이버에서 뭐 SM 투자한다, 지분 투자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예, 그거 나온다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SM이 뭐 갑자기 부흥하거나 갑자기 뭐 내일부터 뭐 세계 굴지의 대기업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주가만 미리 선반영하면서 빡 치고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거래량을 한번 보게 되면 오늘 거래가 좀 많이 터지고 있어요. 낮은 가격이 아니라 윗자리에서 거래가 많이 터진다는 것은 싸게 산 사람들이 많이 팔고 있고 그걸 또 비싸게 사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비싸게 살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뉴스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현명한 사람들일까요? 뉴스가 나올 걸 예상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현명한 사람들일까요? 나올 걸 예상하고. 예, 나올 걸 예상하고. 그럼 뉴스 보고 사는 사람들은 지금 현명하지 못하다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럼 현명하지 네. 못한 사람들이 사고 있는데 그걸 왜 들고 있습니까? 빨리 팔면 되죠, 그죠? 아. 네, 그렇게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역발상이라고 하는 게 개인 투자자들과 반대로 투자하면 돈을 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올라갈 때 네. 매도하고 내려갈 때 사는 게 맞습니다. 아, 네네. 그러면 그 말은 지금 이거는 매도 관점에서 봐야 되나요? 보유나 뭐 매수 관점에 봐야 되나요? 매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어떤 거요? 그 전에 조금 팔기도 했어요. 아, 팔아 냈어요? 아, 잘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매도할 수 있는 건 정말 중요한 자세고요. 지금 이거 18% 정도 올라와 있는데 제 예상으로 따진다면은 아직까지 시세가 완전히 끝난 것 같지는 않고 오후장쯤에 한 번 더 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들고 가보시면서 한 20%대 이상에서 비중을 또 한 절반 정도 줄이시고 이제 2,800원 이상이면 어느 정도 손실 뭐 만회하는 수준이잖아요. 그죠?
네. 네, 이거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투자해서 수익 내면은 여기서 난 손실 메꾸고도 남아요. 아,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은 매수가 넘을까요, 멘토님?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급등하고 올라올 때는 뭐 더 급등할 거야, 뭐 미친 듯이 올라갈 거야, 이렇게 1억 천금이 생길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급등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3,100원에 사서 이렇게 물려 있으니까는 본전 겨우 찾나요 안 찾나요가 궁금하지만 내가 1,700원을 샀으면 그런 생각 안 하고 수익 났을 텐데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된 단추, 우리가 지금 정장을 제가 이렇게 입고 있는데 이거 풀어가지고 단추를 이렇게 잠그면 어때요? 지금 보고 계세요? 네. 어때요? 지금 이렇게 잠그고 있으면 방송하면 어때요? 약간 모질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걸 풀면 되는데 이게 귀찮은 거예요. 힘들고. 첫 단추는 풀어야 됩니다. 잘못된 투자니까 푸세요. 그리고 다시 올바른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그걸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철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SMCNC가 더 갈지 안 갈지는 저도 모르기 때문에 뭐 더 간다 안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고 지금 자리에서 매도할 수 있는 자세를 좀 이렇게 교육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 네. 욕심을 감사합니다. 줄이자, 마음을 좀 비우자라는 전략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투자하시고 잘 정리하시고 하면 제가 TV에서 좋다고 하면서 있는 종목들 어때요? 바닥에 있다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걸 이걸 팔고 잡으면 되잖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종목을 교체하자는 전략을 드려볼게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원익. 홀딩스요. 원익 홀딩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7,130원에 30%요. 7,130원이면 사신 지가 한 두 달 되셨나요? 예, 아우 잘하시네. 예, 뭐 딱 보이니까요. 그죠? 예. 4월 말에 7,100원대 한번 올라왔거든요. 그죠? 예. 요때 이렇게 올라올 때 사면 안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 많이 드리는데 이게 간단한데 이게 정말 간단하고 쉬운 건데 쉽고 간단하니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 쉽고 간단하니까 에이 설마 그게 주식의 비법이겠어? 에이 주식이 기법이겠어? 하는데 사실 요리도 그렇잖아요. 이것저것 다 때려넣으면 맛이 없어요. 뭔가 예. 원재료랑 간단하게 이렇게 육수랑 뭔가를 냈을 때 뭐 국수, 잔치국수 만든다고 했을 때도 이것저것 다 넣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간결한 게 맛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주식도 최대한 가볍게 간단하게 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에이 설마 이렇게 올라갈 때 안 사는 게 수익이 나는 방법이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절대 아닙니다. 올라갈 때 사면 물려요.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홀딩스라고 네. 하는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움직임도 네. 워낙 느리다 보니까 특히나 고점에 사서 물려버렸을 때 이게 반등이 나가거나 탈출하는 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어요. 네. 이름에 홀딩스가 붙으면 그래요. 무슨 지주 붙으면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내려왔는데 제가 봤을 때 탈출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근데 이제 변수는 뭐냐면 얘가 위쪽에서 차트를 한번 보세요. 차트를 잘 보고 못 보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차트 보여드릴게요. 자, 네. 보시면 최근의 흐름이 어때요? 파란선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네. 굳이 제가 파란선을 안 긋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차트를 딱 보니까 어때요? 위쪽에서 이렇게 뭔가 옆으로 쭉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드나요? 예. 네. 가격대가 6,000원에서 7,000원까지 왔다 갔다 하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6,000원에 사면 이득이 생길 것이고 7,000원에 사면 손실이 생길 것인데 7,100원에 샀으니까 뭐가 생겼어요? 손실이 나는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예. 차트를 잘 보고 안 보고가 아니에요. 그냥 가격대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가를 보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6,000원 무너지면 또 피곤해집니다. 그 아래자리로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4,000원대까지요. 그래서 6,000원이 무너질 때 보통 뭐 해야 되냐면은 손절 또는 비중 축소를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한숨이 나오시겠지만은 뭐 제가 위로해 줄 수는 없는 부분인 거고요. 타 방송에서 하도 추천해 줘서 샀거든요. 뭐라고요? 타 방송에서 추천을 며칠 하길래. 추천을 샀어요. 했지. 손가락을 가지고 매수 안 하면 손목을 잘라버리겠어 이렇게 한 적은 없잖아요, 그죠? 누가 선택한 겁니까? 내가요. 그럼요. 그러면 다 따라해 보세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예, 뭐 타 방송이고 뭐고 필요 없으면 내가 판단해서 내가 산 거지 뭐.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엎질러진 물이고. 그거는 예. 뭐 필요가 없고 누구 탓이네 뭐가 필요 없고 내가 앞으로 똑똑해져야 되겠구나 문현진이가 알려준다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건 6천에 사면 된다고요 그죠? 예, 예. 좋은 기업인 거 알겠는데 좋은 기업이가 추천을 했겠죠 그러나 6천에 샀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시고 6천 무너질 때 비중 축소 또는 손절하시는 게 낫다라는 의견을 드릴 건데 혹시 현금이 좀 있으신가요? 예. 현금이 매수하신 금액만큼 되나요? 아니요 그 정도는 안 돼요. 한 몇 프로 정도 있을까요? 한 15%. 15%. 예. 15%라고 하신다면 이게 나쁜 기업은 진짜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추천할 만한 기업이긴 한데 그걸 비싸게 샀을 뿐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원익홀딩스가 만약에 5천 원까지 내려갔다. 아유. 아유가 아니고. 예, 네. 5천 원까지 내려가면 5,500 원까지 내려갔다. 그러면은 예. 지금 남은 현금 여기다가 다 투자를 하세요. 예. 그렇게 해서 매수가를 좀 낮춰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반등이 언제까지 올까요? 뭐라고요? 본금까지 언제까지? 지금 원익홀딩스라는 회사의 이 주주 명부를 보면요. 대주주가 이용환님이거든요. 예. 대주주가 이용환님인데 이용환님한테 지금 전화해서 물어봐도 모를 거예요, 그거는. 그럼 그 모르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예. 시간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가 아니고 마음을 편하게 가져가세요. 이거는 손실 내서 나올 가능성보다 수익 내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대신에 그러려면은 우리가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뭐만 차리면 됩니까? 정신만 차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유 안 되는데요. 아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려가도 네. 괜찮으니까 내려갔을 때 겁먹지 네. 마시고 5,500원 이하에서 추가하면서 하시는 게 좋겠다. 근데 그거 하기 네. 전에 전화 한 번 더 주시면 좋습니다. 네. 만약에 6,000원 안 무너지면은 걱정할 것도 없어요. 8,000원까지 다시 가니까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무너졌을 때 겁먹지 마시고 5,500원 이하에 전화를 다시 한번 주시고 수익 났을 네. 때 팔자라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원익 QNC요. 어떤 거요? 원익 QNC. 원익 세트입니까? 오늘 방금 원익 홀딩스 했거든요. 네, 원익 QNC입니까, 이번에는? 네네, 27,150원 30%입니다. 2만? 7,150원이요. 이거 뭐 여기저기서 추천 많이 했나 보네요, 정말로. 예. 아니 원익이라는 회사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원익 IPS, 원익 QNC, 원익 홀딩스 다 좋은 기업인데 비싸게 살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제가 늘 말하지만 다이아몬드 좋은 건 아는데 비싸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네. 예, 우리 뭐 비타민 몸에 좋은 뭐 건강 기능식품 이런 거 좋은 거 아는데 비타민 D, 비타민 C, 비타민 C도 요즘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싼 제품들이 많잖아요. 9,000원대에서 한 박스 살 수 있거든요, 그죠? 네. 근데 9천만 원에 사러 가면은 몸에 좋은 건 알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이 들어요. 그죠? 네. 제 말의 핵심이 뭐냐? 원익 QNC가 나쁜 기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비싸게 사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기업 자체가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손절하기도 힘들고 매매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게 나쁘다라고 해버리면 차라리 그냥 지금 팔아버리면 돼요. 그죠? 네. 그냥 차라리 속 시원하게 나쁘다고 해주세요. 하지만 나쁜 게 아닌데 어떻게 해요. 나쁜 게 아니고 정말 좋은 회사인데. 그래서 좋은 거기 때문에 이게 매매가 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위쪽에 사셨으면 차트적인 움직임 많이 봐야 되는데 최근에 저점이 26,000원대 잘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죠? 네. 보니까 잘 보세요. TV 보니까 26,000원만 되면 막 살살살살 올라가는 게 보이세요? 네. 최근 한 두 달 동안 그렇게 보여줬는데 이번에 무너지게 되면 손절하시는 게 나아요. 물론 손실금이 좀 생기겠지만 손실 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네. 주식하다가 요 정도 손실 폭은요 뭐 충분히 뭐 자주 있는 일이에요. 한 4% 5%대거든요. 네. 아, 이 정도 손실은 눈 감고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렇게 손절하는 자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었을 때 손절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네. 이제 오늘 안 무너지고 만약에 내일 오늘처럼 오늘 아침에 약간 양봉 올라가다가 밀렸죠, 그죠? 예. 오늘처럼 양봉이 또 내일 많이 올라가 주거나 약간의 상승이 있으면요. 손실을 네. 줄이고 1, 2%대 손절하자라는 의견 드릴게요. 이런 자리 들고 있으면요.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많으면 들고 있는 게 유리할까요? 안 들고 있는 게 유리할까요? 안 들어야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손절을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조금 봐서 그렇죠. 가격이 많이 내려갔을 때 뭐 2만 원이라든지 15,000원이라든지 뭐 가격이 많이 내려갔을 때 좋은 기업은 맞으니까 가격이 싸지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개념을 이해를 하세요. 앞으로 투자하실 때는 좋은 기업이 TV에서 좋다고 했을 때 무조건 덜컥 사지 말고 싸게 사자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네네, 알겠습니다. 정리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KMW. KMW고요. 예, 73,000원에 30%인데 3일 전에
상담을 드렸는데 오늘 좀 낙이 올라가서 매도를 해야 될까 조금 더 가져가도 될까 싶어. 3일 전에 상담을 하셨는데 지금 또 상담이 필요하신 거죠, 그죠? 네. 지금 주식 투자 이 30%가 KMW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는 주식을 사서 들고 있으세요? 아니면 현금 들고 있으세요? 아, 지금 매도를 다 할까? 아니요, 아니요. 현금이 있으세요, 계좌에? 예. 아, 현금 다 빼세요. 다 빼라고요? 예, 현금을 계좌에서 일반 계좌로 다 옮겨버리세요, 그냥. 왜냐하면 지금 상담이 3일 만에 누군가의 상담이 또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은 시청자님이 혼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돈은 장난이 아니에요, 여기가. 아시겠죠? 예. 예. 여기 장난치는 곳이 아니고 게임머니도 아니고 시청자님의 예. 인생 그 소중한 돈이 걸려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자존심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모른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3일 만에 상담이 필요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시청자님이 혼자 하긴 힘들어 보입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지금 계속하고 있는 전화가 상담이 잘 되나요? 잘 안 되나요? 아, 그때 7만, 5만 한 3천원, 4천원 어머 매도하라 했는데 그러니까 매도 안 하시고 전화를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매도 안 하시고 전화를 주셔가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옆에서 누군가가 봐줄 사람이 없으면 지금 시청자님 계좌가 정말로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 말은 빨리 계좌에서 돈을 빼시고 주식을 안 하시는 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왜? 실력이 없고 아직까지 주식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시청자님의 돈이 여기서 쉽게 날아가는 게 너무 싫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제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청자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당장에 조언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코멘트는 드리겠지만 그 전에 아들이라 생각하시고 아, 저 뭔 이렇게 뭐 어디 동생이라 뭐 아들이다 조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 조언을 좀 받아주세요. 계좌에서 좀 다 빼세요. 주식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방송을 보시고 연습을 좀 하고 뭔가 좀 이해가 될 때 조금씩 다시 주식 시작을 해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하지 마세요. 다 정리하시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언제 정리해야 되나? 하루 있듯이니 예. 뭐라고요? 아, 오늘 그러면 다 매도하러 있듯이니 예. 그러면 최고 좋은데 일단 제가 조언을 드릴 거예요. 예. 지금 일단은 얘가 올라오기 시작했을 때 전저점까지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전저점이 뭔지 모르시죠, 그죠? 지난번에 만들어진 저점인 건데 여기 정도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요 자리가 지금 가격으로 57,500원이에요. 예. 57,500원까지는 얘가 약간 떨어졌다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생겨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KMW라고 하는 회사가 5G 관련주인 건 알고 계세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5G 관련주가 저는 멀리 봤을 때 안 좋지만은 지금 단기적으로 대선이라든지 정치 테마주로 엮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해서 한 번 정도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얘를 그냥 지금 그대로 보유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보유하시면 되냐면은 제 예상대로라면 이건 6만 5천까지 한번 올라와 줄 것 같아요. 물론 우여곡절이 있을 거거든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여러 가지 변동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우리 그 배, 바다 위에 파도 위에 떠 있는 배라고 생각해 보세요. 일자로 가지만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파도 타잖아요. 그죠? 예. 얘도 그래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지만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고 6만 5천까지 올라왔을 때 매도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해가 됐나요? 힘들겠죠? 어렵겠죠? 네. 무섭고 뭔가 두렵고 뭔가 잘 모르겠고 불안하시잖아요. 그죠? 아이고, 오늘 불안해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건강을 해쳐요, 이게. 돈도 해치지만 건강도 해쳐요. 그래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6만 5천까지 들고 가보시는 게 제일 좋겠고요. 너무 불안하시다라고 한다면은 5만 7천에서 그냥 다 정리하신 다음에 손실이 났지만 다음번에 내가 제대로 해서 손실을 좀 메꿔보자라는 개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요게 48,000원 내려간다 하더라도 겁먹지 마시고 4만 원대나 3만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절대 무서워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아시겠죠? 예. 요거 탈출까지는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이외에 투자하시면 전 도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반드시 이거 정리하고 나면 정리하시고 계좌에서 돈을 빼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거는 3만 원까지 내려가면 전화를 주세요. 아시겠죠?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문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저 화일약품. 네. 4,160원이고요. 25%인데, 아, 이게 자꾸 떨어져서 추매를 좀 할까 해서 좀 단가를 낮출까. 이게 손실을 많이 봐가지고 팔았거든요. 손실, 손절하고.
네. 그래서 다시 사는데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더 사서 다시 사서 좀 가격을 낮출까 어떻게 할까 지금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손절하세요. 어떻게? 네. 손절한 기업에 다시 들어가는 건요 보복심리라고 하거든요. 약간 네. 복수심이에요. 내가 이걸로 손실을 봐 이걸로 다시 메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아, 조금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네, 그런 마음은 없어야 네. 돼요. 화일약품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N자 반등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네, N자 반등이라고 하는 기술적 매매를 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네. 근데 이 자리가 변동이 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속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응도 잘해야 되고 차트도 잘 봐야 되고 그냥 대충 아무 데서나 추가하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실적도 나오고 또 그렇다 그래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면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보면 돼요. 아...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코로나 관련으로 해가지고 실적이 나오면서 약간 수혜를 본 거긴 하지만 좀 안 네. 좋습니다. 어찌됐든 차트를 좀 보실 줄 안다라고 한다면 제가 들고 가보라 하고 싶어요. 3,500원 정도까지 들고 가더라도 저기서 슈팅 한번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비중이 25%라서 들고 갈 때 아마 좀 많이 아플 거예요. 손실률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죠? 네. 대응하기 매우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이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손실 폭이 크진 않거든요. 네. 물론 이거를 사실은 뭐 제가 전문가로서 그냥 들고 가세요 해서 반등 나오면 파세요 하면 되거든요, 사실은. 네. 그렇게 상담하면 돼요. 그냥 뭐 제 책임 아닌 거니까. 근데 지금 손절해라고 하면 올라갔을 때 완전히 막 제 탓을 해요. 문현진이 손절해라는데 올라갔다고, 그죠? 아니 근데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고 지금 손절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얘가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가 아니라 이 변동에서 네. 이 풍파에서 시청자님이 멘탈이 많이 흔들릴 것이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고통은 다음 매매할 때 도움이 안 돼요. 이것도 지금 보복심리로 들어갔기 때문에 마인드를 좀 잡으셔야 돼요. 주식은 로봇처럼 해라라는 말이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로봇처럼 매매해라. 로봇처럼 매매해라. 로봇은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입력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여기는 사야 될 자리, 삐리삐리 팔아야 될 자리, 삐리삐리 사야 될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아무 생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건 사야 될 자리가 안 돼서 그냥 보복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시다면 오늘 정리 다 의견 드릴 거고요. 밑으로 밀렸을 때 3,500원까지는 들고 가볼 만은 하다라는 조언을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대신에 3,500원 무너지면 손절해야 됩니다. 어려운 자리죠, 그죠?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금 이렇게 버텨보고 싶다 하신다면 오래 가져가지 마시고 3,950원이 저점이니까 이 자리가 지켜지면은 일단 당분간 들고 가시고 무너지면 3,950원 손절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등 시에는 수익 뭐 많이 내지 마세요. 그냥 정리하고 나오세요. 그리고 화일약품은 평생 앞으로 시청자님의 인생에서 화일약품은 매수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인생에서 화일약품을 지워버리세요. 다른 종목으로 매매하셔서 수익 보셔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시길 감사합니다.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